한국중공업 조현래 씨하고 같은 입사 동기입니다. 1982년 1월 1일 같이 입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120명이 같이 입사를 했었고, 오늘은 축하해 주기 위해서 우리 입사 동기 중에서는 4명이 대표로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시인도 아니고, 그냥 아마추어입니다. 그래서 독자로서 또 친구로서 시를 한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거는 그 20페이지에 있는 꽁초의 일생이라는 시를 갖고 왔습니다. 자신의 육신, 온몸을 사로피워도 향기가 아니냐고 모두 기피한다. 양초는 육신 공양의 보험가는 참사를 받으니 비유가 된다. 일생을 불태워 살아도 대접이 소홀하다. 불평할 수 없는 못난 놈이라고 손가락질에 서름 당하니 천행할 것이다만 네 운명을 자족하거라. 청량한 가을날에 예쁜 옷 입은 낙엽이 우수수 떨어져와 동무해 주니 잘 살은 인생이야. 때론 농부의 굵은 손가락에 끼워져 근심을 덜어주고 청춘남녀의 수분한 손이 널 노르게 삼아주고 젊음이란 환희를 공유해 볼수 있기도 하고, 시대의 석학이 고심을 가까이 살펴볼 기회도 주어지고, 귀부인 가냘픈 손에 얹혀 희고 부드러운 마사지 호사도 받고, 고난의 고달픈 넋에 무엇이 되었든 보탬되는 존재이다. 피워낸 연기는 폐부 깊숙이 들락날락하며 깊고 깊은 비밀과 희열을 같이 누르기도 하며, 그들에게 이성을 찾으라 냉정을 일러주고 방탕해선 안 돼라고 달래주기도 하는 존재이다. 기막힌 너의 존재가 너의 나신이 마침내 거침없이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질지라도 질겅질겅 씹히다가도 훅 버려지더라도 서럽거나 애달파할 이유가 없겠네. 제발 공해가 안 되는 삶이기를 삼신할머니께 빌려보나, 세상살이 두루 한바탕 연극하는 인간이 부럽기만 할까만 하얀 하늘에 맹세코는 잘못한 게 없으니 당당하거라. 감사합니다.